이것 때문에 안녕. 아니 그것도 뭔데 지금 산맥을 먹어가지고 산맥의 효과지. 와 나 와 나지. 너 국밥을 또 못 먹으니까. 국밥 3,000원짜리인가 2,000원짜리 있어. 돼지국밥 파는데 있어. 아 돼지국밥 있어. 그죠 오빠. 아니 근데 얘가 못 먹어요. 그 뭐지? 뭐죠? 소고기 국밥. 아 거기 그래? 2,000원인가 3,000원짜리 있어. 거기 맛있어. 아 근데 너 국밥 못 먹잖아. 아이고 어떻게 눈 먹어요? 너? 네, 좀 막 횟집 같은데 뭐 없나? 횟집? 횟집은 없지. 딴 데 가야지. 지금 세탁소 갔다가 왔어요. 아 진짜요? 부산에 계신가 보다. 저희 내일 저녁에 올라가요. 맥도날드 갈까? 한 가지 없다. 아니 맥도날드 갈까? 맥도날드? 빨리 정해. 빨리. 3 2 너는? 나 상관없어. 그럼 간단하게 해서 먹던가. 그럴까? 그래 그러자. 오빠 여기 잠깐요. 맥도날드야? 네네네. 그냥 아, 저 돌아서 저 입구 들어가는 데 찍어도 돼? 네. 그 해운대 그 근처 쪽에 뭐 간단히 먹을 만한 데는 없잖아요. 그쵸? 통닭밖에 없지. 뭐 아, 맥모닝만 봤다. 아 그냥 오퍼스 쪽으로 가주세요 오빠. 아 네. 죄송해요. 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술을 좀 먹었어요. 그럼 뭐 갈비탕 가요? 네. 근데 국밥집엔 국밥만 팔잖아. 네. 아니 거기 다른 것도 팔아. 어 이거 돼지국밥이냐 아니면 소고기? 아니 저쪽 선지국 파는 데 있잖아요 오빠. 아, 그 백화점 뒤에. 네 소고기. 네 소고기 국밥집. 거기 백화점 이름이 뭐였죠 오빠? 리베라. 아니 리베라 말고 오빠. 어? 리베라 밖에 없는데. 아니 세븐일레븐이 아니지. 세이브전. 아 세이브전. 네. 거기 바로 뒤에. 네 그거 가 여기가 요 뒤잖아. 어. 어머, 나 여기도 와봤던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여기서. 좌회전 때리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저희도 몰라. 오빠 저희가... 맛있는 데 가주세요. 근데 오빠가 딱 봤을 때 맛있는 맛집으로 가주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 데나. 돼지국밥이나 소고기국밥 두 개 다 좋아하네. 아, 소고기국밥 가요. 너 소고기국밥은. 먹어. 아, 네. 확실해? 응. 아니 가면 먹을 거 다 있다니까. 선지국밥 말이야. 선지국수하고 어 이래저래 아, 저래 다 있다니까. 2,000원에 3,000원. 지금은 많이 올랐어. 진짜요? 지금 5,000원인가? 1,500원. 아이고 네? 2,500원 할 때 서진이는 지금 가연인에서 자요. 네. 아니 술을 또 많이 먹어가지고. 네? 저기 있다 즉석국밥. 어머 나 여기 와봤던 거 같아. 어디 소고기국밥. 아 여기 즉석국밥. 아 가마솥국밥. 좋았어. 오빠 예은 언니한테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 앉을까? 어? 주석탱이에? 주석탱이 앉고 여기다 앉아. 네. 여기다 놓고 주석탱이 앉아. 이리 와. 아니 여기 의자로 해서 놓으면 되지. 아 이렇게 양옆으로 앉자고? 응. 그 다음 옆으로. 네. 그래.
난 소고기. 너는 선지랑 소고기 따로 국밥이랑 먹어. 난 소고기. 나 소고기 하나랑 따로 국밥이 뭐예요? 밥하고 국밥하고 따로 먹어. 아 국밥은 말아서 먹어. 밥하고 저 소고기 따로 국밥이요. 소고기 국밥 하나 주세요. 네. 네. 오퍼스에서 너무 잘 놀았어요. 추자 언니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거기서 양주 두 병, 샴페인 두 병, 샴페인 두 병 이렇게 먹고 나왔어요. 추자 언니 쇼하는 것도 보고. 아니 근데 저는 거기 또 아는 언니가 나나 언니라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각도를 아주 뒤집어줄게. 서진이는 먼저 집 갔어요. 서진이는 내일을 위해서 이제 집에 갔죠. 혜림이가 술을 잘 마시지. 이 평균 유지하잖아. 근데 나도 살짝 좀 뭐랄까 덜 마셨어. 원래 템포보다. 그치? 여러분 말도 마요. 서진이 취해가지고 거기서 쇼했어. 저랑 채린이는 좀 이따가 이제 언니들 끝나면은 또 같이 한 잔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대안을 뭐냐면 치마가 너무 땡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혹시 피차 주민이가 있는거예요? 저 타이레 주민이 기출 언니가 이걸 보고 빵 터지셔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제가 옷이 너무 하얗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기출 언니 좋아.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 아. 여기까지? 음식 나오게? 뭐? 카메라 조금만 이렇게 가까이 잡아. 네. 음식 나오게. 여기까지다. 끝내봐. 기다려봐. 여기까지. 맞지? 어 맞아 맞아 맞아. 뭐가 이렇게 부르르네요? 응? 이거 방귀 뀌신 거야? 저희는 또 살짝 해장을 하고 또 다시 달려야죠. 세인민주 세탁소에서 일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 너무 일하고 싶더라니까. 간만에 지방 뛰는 기분. 서진이는 예원 언니 옷으로 갈아입고 춤까지 췄어요. 근데 춤까지 췄으면 뭐하니? 옛날에 나한테 고백도 또 팁까지 받았어. 아, 거기에다가 체리미는 테이블을 뗐어요. 뭐라요? 아. 확실히 서울 여자들이 다르다면서. 우리 셋 다 마음에 들다면서. 저 죄송한데 혹시 앞치마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따로.
따로. 네, 따로. 이게 소고기예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음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치? 적시는 중이에요, 혼란만. 세리미는 국에 말아진 국밥이고요. 소고기 국밥. 저는 따로 국밥. 따로 국밥. 살짝 해장을 하고 있으면서 언니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되겠네. 아니네. 방금 그대로 냅두는 것 같아. 딱 여기까지 들어가지. 아, 나 옛날에 여기 진짜 맛있게 먹었었던 것 같아. 여기 3,000원인가 2,000원이었었는데 이모 여기 가격 올랐다. 가격? 작년에 5,000원 하다가 작년 12월 달에 6,000원 올랐어. 나도 여기 옛날에 부산에 갈 때 왔었던 것 같아. 이따가는 또 모르겠어요. 이건 뭐야? 써있네, 후추. 아, 시원해, 어떡해. 이게 살짝 그거네, 묵고. 여러분,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 잠 가야는 거 있어요? 어? 잠 가야는 집에 잘 거예요. 여기는 해운대 세이브존 뒤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땡가 감사합니다. 시카고가 어디죠? 오픈하고 네, 거기로 갈게요. 도하입니다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도하입니다님이 1688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맛있게 먹어 체림스 하트하트. 와우 나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잘 먹을게요, 도하님. 이렇게 건더기로 우선 배를 채워주세요. 다이어트 할 때. 나나 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원래 알았어요. 22살 때부터. 그 나나 언니는 원래 알았고, 다른 언니들은 이제 처음 뵀는데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맛있어. 혼자 오뎅을 다 쳐먹고. 그게밖에 없었는데 뭘 다 쳐먹어. 이모 오뎅 더 주세요. 이모. 예? 오뎅 좀 더. 오뎅 좀만 더 주세요. 아셀프예요? 아, 내가 갖고 올게. 5만개 갖고 올게. 어디 있죠? 오늘 쌀을 많이 먹었네.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어디 뭐 되는 거야? 맛있다. 아니야, 여기 해운대에 있는 청량을 못 봤지. 너무 맛있다. 저는 73이고 제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제인님이 1689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세희님 방송 너무너무 잘 보고 있어요. 팬 됐어요. 느낌표 재밌는 방송 계속 해주세요. 저 이거 후추를 여기다가 뿌려먹는 거예요? 네, 예. 그럼 더 맛있나요? 그거는 이제 취미대로 취미대로 드시라고. 간순이가 약했나? 아니 약하진 않은데 나 밥이 말아도 있어서 유두박근이라며 기분 나빠요. 많지? 그냥 너무 잘못했어. 저희 지금 채림이랑 저는 소맥 마시고 추자원님에서 양주 두 병, 샴페인 두 병 이렇게 먹고 살짝 해장하면서 언니들 기다리고 있어요. 언니 고마워요. 고아언니. 고아언니 감사합니다. 옛날에 2,000원인가 3,000원이었는데 5,000원 나도 여기 왔었던 것 같아. 6,500원까지 올랐어. 근데 내일 뭘 할지 모르겠어. 이거잖아. 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언니 기다리는 동안만 수아 김치를 얻어가지고
배고팠어, 이 형님들아. 너무너무 배고팠어. 와, 그 와중에 밥은 안 먹는 거 봐봐. 아니, 먹고 있는데 저는 좀 국물이 살짝 없는 걸 좀. 아, 요새 근데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느라 한번 시작하니까 말릴 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다 보니까 안 되겠죠. 먹을 때 먹어야지. 언제 먹고 싶어? 오늘은 좀 먹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국밥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여기 이 집이 진짜 맛있어. 저는 소고기. 그리고 생일은 소고기 따로. 그럼요, 국밥 최고지. 그쵸? 너무 맛있어. 이모가 살짝 놀라셨어. 목소리도 그래. 저 오늘 놀러 왔으니까 오늘만큼은 많이 먹으려고. 무! 마이 무! 네, 해운대 세이브존 뒤에 있는 국밥집이에요. 소고기 국밥. 유명한 건 많지. 아, 식곤증이 몰려. 뭐다 먹고 뭐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지금이 시간이 5시 반. 딱히 뭐 할 데가 없지 않나? 해장 쇼핑. 그러니까 솔직히 밥 먹으니까 잠이 와. 몇 시에 끝나는데? 6시?
얘기해보면 되지. 입만 살아계셔. 왜요? 아 진짜요? 어머 여정이 누님 죄송해요. 나 보러 가게 왔다는데 나 휴가 왔대. 어떡해. 미안해요. 휴가예요. 내일 모레부터 나가요. 내일 모레부터.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부터. 5시가 넘었는데 왜 자꾸 카톡이 오는 거야? 가게 개장? 맞죠? 말아먹을 텐데 따로 국밥 왜 드셨어요? 따로 먹고 있는데 어차피 하나랑 먹고 있는데 뭘 따로 국밥 왜 드셨어요? 왜요? 어? 끼? 오뎅 국밥 맛있네 여러분. 다 먹었어. 깍두기랑 오뎅볶음. 세이 졸음이 가득하다고. 근데 우리 오늘 2시간인가? 3시간? 밖에 못 잤어. 둘 다. 아니, 그리고 내가 아까 샴페인이랑 맥주를 자꾸 놨어. 왜 그래? 그게 벅찬 거야. 술 먹었죠. 소맥에 양주, 샴페인 다 먹었네. 맞네. 소주와 맥주와 양주와 샴페인. 응? 넣었어, 넣었어. 내가 오늘 앞만 잡았네. 허진이만큼. 몰라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맞잖아, 나 아무것도 몰라요. 와, 씨발, 이팔뚝은 존나 두꺼운데 이팔뚝은 왜 이렇게 얇은 거야? 화면상에서. 근데 맛있어. 얘 이거 더러울 수준이야. 못 봐줘. 봐봐. 아, 더럽다, 더러워, 진짜. 어? 얘네가 언제 끼 부렸어? 예. 신데렐라요? 언니들이랑 내일 먹을까? 그래. 피곤하면 얘기해. 살짝 잠이 오는데. 이쁘다 오셨네. 아, 아, 살구나. 일단 치마 좀 잠그세요. 다리 좀 오므리고요. 치마 잠그면 소화가 안 돼요. 네? 소화가
네, 미인님, 가연이네 집에서 저희 자요. 가연이네 집에서. 너 어디 남았지? 몰라? 예, 일로 와. 왜? 어디 갈 생각? 아니, 계산해놓을게. 아,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 네. 엄마, 계산 좀 해주세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잠이 오네. 예, 근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못 타고 나갔니? 집으로 갈 거야. 빨리 좋다. 아유, 근데 또 돌아다니다 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디를 돌아다니냐? 네, 일단 일로 와봐. 이거 시그리 타임이죠? 아, 피세요. 저는 한 대 없어요. 제 거 줄게요. 치마 안 잠궜는데. 왜? 왜냐고? 소화가 안 되니까 치마를 안 잠궜어. 옆에 파스쿠치 가다가 비 다 맞아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내과 있는 데예요. 피부과랑 아이센스 PC방. 아유, 막 자먼니가 자먼니가 집어줘요. 갖고 있어. 페인트 생각보다 졸려요. 어떻게 하고 싶어? 집 가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방구를 왜 끼자? 몰래 낀 건데 그걸 굳이 왜 얘기해요? 뭐야? 제가 해운대 영역비치하고 가는 거야. 아, 근데 아까 주아 언니랑 예원 언니도 보기로 해가지고. 여기 네. 옆에 커피숍 가. 커피 하시겠지? 아니, 집 가서 근데... 좀 자고 예원 언니한테 말할까요? 편할 대로 해. 나 상관없어. 그래,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내가 이렇게 졸면서 언니들을 만나는 건 또, 그러니까. 차 불러요? 네네. 다 마셔볼까? 네. 존나 빨리. 어? 존나 빨리 왔어. 먼저 가마솥 국밥 앞으로 와주세요. 그 세이브 존 뒤에 있는 거요. 네, 얼마나 걸릴까요? 네, 빨리 와주세요. 얼마나 걸리는데? 네, 한번 이렇게 얘기해놓고.
Sorry, sorry. 저 죄송한데 댓글 좀 읽어주실래요? 나? 네, 제가 좀 댓글을 못 냈어요. 알았어요. 카메라 유지 1님이 별풍선 쉰개를 선물했습니다. 지금 앉아요.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색택서에서 많이 마셨나 보네요. 샴페인 두 병이랑 양 두 병 먹었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50개. 자요. 네? 길 가는 놈. 후원 감사해요.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술을 좋아해요, 미인님. 센 거보다 즐겨요, 술을. 유지 1님이 별풍선 3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핫한 여비제이래. 어머나. 난 쿨남인데. 와우. 씨발 똥 매려. 갑자기 기분 나빠서 똥 매려. 똥 쌀 거야. 아우, 근데 어떡해. 내가 막 질려가지고. 예, 그건 상관없어. 예, 저는 항상 즐겨요. 취하지 않게끔 먹는 거지. 가연이네 집으로 가야지, 일단. 예언 언니한테 카톡 보내놨어요. 뭐라고? 방구 나올 땐 당신로. 화장실이 없어. 없어. 이렇게 비가 오는데 화장실이 없어. 얘 비 맞으면 똥 싸까 아주. 하수구에다가 야. 어휴, 놀래라. 아이고. 아, 그 주무고 계세요. 너를 띄웠죠. 잘못했어요. 이제 차 와요. 얘, 내가 해운대 영역표 시녀야. 뭘 또 돌아 돌긴 해, 이 미친년들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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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유지 1님이 별풍선 2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차 기다리고 있어요. 네. 유준이 20개 감사해요. 김수미라니 씨박 새끼. 예,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저 오늘 기분 안 좋아요. 차 왔네. 온 것 같아요. 아니네. 아, 맞네, 맞네, 맞네. 빨리 타. 뒤에 차, 문 닫지 마. 나 탈 거야. 오빠, 가연이네 집이야. 여러분, 저 좀만 더 일어날게요. 예. 그래요? 진짜로 안 되면 돼. 안 그래. 잠깐만. 예, 그 언니 언제 끝났냐? 아, 지금 예원 언니한테 지금 전화하는데 못 받았어. 받아봐. 언니. 지금 가연이네 집에 가고 있어. 생일 일단 취해가지고. 취한 게 아니에요. 졸릴 거예요. 고은이 일단 내려주었잖아. 저는 여기 세이브존 뒤에 국밥집 와서 국밥 먹고 취하기보다는 졸린 거예요. 잠깐만. 세이야, 너 잠깐 받아보라.
얘기하고 있어. 언니. 김수미라뇨. 여러분 너무 말씀 험악하게 하시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언제 끝나? 끝났어? 아, 아까 그 나 바꿔줘. 그리고 그러면은 가연이네 살짝 누워있다가 다시 나올게. 지금 여기 해운대 여기 송도탕 느스 느스 언니, 아까 거 언니 이름 앞으로 달아놨거든? 내가 내일 줄게. 이것도 달아놓을게. 그러면 지금 끝날 것 같아, 언니? 20분? 응. 알았어. 20분만 자는 바닷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빠 죄송한데 바닷말로 좀 가주세요. 잠깐만요. 언니 잠깐만. 아, 여기 잠깐만. 왜요? 주세요. 네. 안전벨트 매세요. 안전벨트. 언니 잠깐만. 여보세요? 어. 세이 바꿔달래. 언니. 예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살짝 차 안에서 자고 있어. 연애 안 하는 분이요? 20분 동안 자고 있을게. 바다만. 연애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바닷말 가고 있어요, 바닷말. 어. 뭐래? 어? 바닷말. 바닷말? 가 있으래? 이제 금방 끝난다고. 여러분, 저 한 번만 빗자리 놔주실래요? 여러분, 제가 20분 자고 일어나 다시 술을 먹는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좀비 쇼인가봐. 여러분, 세희가 보여드립니다. 20분의 기적. 좀비 쇼킹. 20분의 기적이 뭐야. 비알이 뭐야? 니에니에 안 보여도 되는데. 두스 두스 도라이 도라이스 술 도라이 도라이스. 응? 서진이 내가 샴페인이랑 맥주를 안 섞어 먹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이시죠, 공주님. 미세먼지는 친구한테 맡기고 왔어요. 예린이라는 친구한테요. 술 세희랑 저랑 처음에 도착해서 소주랑 맥주 폭탄 한 잔씩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샴페인 두 병이랑 양주 두 병 먹었어요.
바닷마을 가는 거 아이가? 아니 이혼 전에는 아 해놨대? 해는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20분 내가 끝나니까 여러분 뭘 물이 올라 오르긴 있었더라. 죄송한데 맞지? 잠깐 체리미랑 소통 타요. 어? 저쪽 끝에였던 것 같은데? 저쪽 끝에요. 아 저쪽 끝에예요? 아니야 이거 저도 어딘지 올라가지고 맞나요 오빠? 오빠야 조금만 앞으로 직진해봐봐요. 그러면은 내가 정확하게 또 알 수가 있어. 어우 저쪽 끝에 맞아요. 이거 흰색 걸 보니까 이거 오줌 싸기 거기 맞잖아요. 변속. 근데 여기 일로 가면 갈 곳이 없어요. 그죠? 그 저쪽 뒤 바꾼데? 저기 변수 싸기 옆에예요. 맨날 가던 데가. 술 그렇게 잘 못 먹어요. 마 좀 마. 골목 타에 걸어가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변소 싸기 옆에 자주 갔었어.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 네 이거. 에요. 어 물 다 닫았어? 바닷마을이 나면. 잠깐만 깜빡이 잠깐만. 오빠 잠깐만요. 언니 바닷말 다 닫았는데? 56도 식구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 이쪽이 아니 56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요쪽이에요? 이 라인이 56도예요. 이쪽 56도? 예. 요 라인이 56도예요? 아 네. 언니 언니 이름으로 달아놓을게 일단. 아니야 여기 맞아 56도 여기 라인이래. 알았어 다시 전화할게. 19 아 생이야. 응. 내려 56도 19 56도 19 오빠 예언 언니로 달아주세요. 예언 언니 뭐야? 예니니 생이야 내려. 응. 이거 비 오는데 어떡해. 혜야 빨리 내려. 야 여기 어디로 가야해? 아 몰라 나 지금 56도 19가 어디야? 56도 19 이모 저기 있다 저기 얼굴 빼고 네 언니 가요. 누구 받아봐봐. 어, 네. 예원이가 받아봐. 네네네. 와, 도착했다고 얘기해주세요. 어, 언니 도착했어. 아. 어디서 엄마 여기 앉을게요. 예, 여기로 잠깐만. 네. 엄마, 나 언니 들어올 때까지 잠깐만. 예빈 나와서. 예빈이? 아, 아싸. 어, 누워있어. 툭 누워있어. 아, 아싸. 나 언니 들어올 때까지. 둔 누워 있어. 내가 소통하고 있을게. 아. 20분 정도 걸리네. 20분이야? 아니 6시까지 했는데. 이게 나도 좀 나오게 해주면 돼. 지금 조금 있으면 출발. 속았네? 나도 왜 먼저 온 거야? 조금 어머. 있으면 출발하는. 아, 해주고 있으래. 먹을 만한 엄마 거. 엄마 앞치마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엄마 앞치마 하나만 주세요. 아니 치마가 짧았어. 치마가 짧았어. 우리 체리미도 나와야 돼. 얘 이거를 아, 됐어 답을. 아니 잠이 또 깨지. 네가 깨지. 초딩이구나. 에?
얘가 체리미. 체리미. 나는 세이야. 세이. 이모, 돌멩이 하나만 쓸게요. 알았죠? 엄마, 멀리 멀리. 엄마, 요거 돌멩이 하나만 쓸게요. 예, 멀리 멀리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안 해? 이거 엎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돌멩이로 언니들을 20분 씹어 돌려놨어요. 이모, 카스 하나 일단 먼저 주세요. 씻고 안 걸었는데. 어? 아유, 언니들 오면 씻고 걸어요. 소통 좀 하다가. 알았어요. 저기, 제 방제 좀 바꿔요, 여기. 포천마을. 바닷마을이거든. 무슨 포천마을이야. 예. 바닷마을, 이모, 씻고 오죠? 56도 씻고. 56도? 나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언니가 오늘 랍스터 사준다 그래가지고. 철이나. 누가 철이니? 누가 철이니? 얘가 철이니? 네. 이걸 해줄 거야. 아, 걔 뭔데? 아, 이렇게 좀 봐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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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보여줘. 저. 한 번만 잡아봐. 예, 예원이가 이거, 이걸, 이걸로 해줄래. 이거 얼만데? 와. 예. 얘 꼬리 흔들어. 와, 와. 얘 꼬리 흔들어. 또 흔들어, 이년아. 어머, 크다. 와. 아니. 나 근데 이거 못 먹어. 체리마, 이렇게 돌려봐봐. 어떻게 해?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서 사진을 찍어. 와. 어머, 징그러. 윗다리를 왜 이렇게 흔드는 거야, 이년아. 잠이 깨지죠. 흔들어, 이년아. 흔들어. 예. 세인 안 들어가도 돼? 어머나. 무거워. 이게 몇 킬로짜리예요? 2킬로. 2킬로? 눈깔 찔러봐도 돼요? 아이고, 그러면 어떡해. 아파요? 아니, 해봐, 해봐. 어차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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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는 거 봐봐. 움직여서. 어머, 어머. 얘 무거워. 아니, 세인 그거 찍어줘봐. 세인 한 번. 예은이가 오면 항상 그거 들고 그렇게 찍고 있잖아. 예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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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엄마 너무 커. 어머, 좋아요, 너. 어머. 빨리 먹어. 아니, 와야지. 한 20분 걸린다. 언니들이 와야지 같이 먹어. 아, 그냥, 그게 저기, 그 해산물 이거 먹다 보면 금방 나와. 자, 그래. 그래. 어머, 야, 얘 벽돌 앉혀놨어, 일부러. 얘 잠 깼어. 울게 깨긴. 깼어? 여기 행주 좀 줘봐. 그럼 여기 좀 싹 울기 딱 좀 닦게. 잠을 깼는데, 아, 서진이, 잠깐, 재웠어요. 서진이는 너무 취해가지고, 저랑 체리미는 그래도 살짝 좀 들취해가지고. 여기, 여기. 방금 그 상태로 놔두는데, 일단은. 아, 여기 언니들이 자주 오는 데인가 보다. 그쵸? 56도 식고, 옛날부터 많이 왔었어. 나 진심 근데 이제 잠 깼거든? 오늘 그러면 먹고 죽는 거야. 어머, 어머. 도메이도. 도메이도네. 설탕 없어요, 엄마? 설탕, 거기 언제 줬다? 서큘레이터까지. 예, 어머, 나 뒤에 뭐 안 나와. 서큘레이터까지. 56도 19호에요. 네, 좋아. 잘 먹겠습니다. 어머, 도메이드의 설탕까지. 옛날 스타일이다. 그 이게 맛있잖아요. 네? 왜요? 어머, 엄마 그거 그러면 언니들 오기 전에 저희 그러면은 그거. 아, 근데 체리비가 해산물을, 얘가 해산물을 진짜 못 먹어요. 나 안 먹어요, 여기 오면 항상. 저희 그 주전부리, 주전부리 먹어. 저희 야 신경 안 써서. 개불 하나. 전 맥주 개불. 먹어요. 개불 하나. 개불. 개불 안 먹어. 아니, 나 먹어요. 쓰레기네? 개불 하나만. 개불 하나. 쓰레기네.
예, 도매도산 먹었어. 어머, 여기 너무 좋다. 어머, 뭐 다리 올릴 거예요. 왜 이렇게 다니? 설탕이니까 다니겠지? 동종 먹방이다. 예, 나도 달어. 먹어봐봐. 응? 어, 풍자 언니! 어, 풍자 언니, 어서와요. 갑니다. 제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자다 깼어요. 자다 깨면 원래 아시죠? 각성 하는 거. 풍자에 니가 했던 날. 내 방에서 시청자들이 한 번씩 말하는 게 뭔 줄 아니? 응? 아니, 풍전이 진짜 혼자서 소주를 4병을 마셔요? 그러면 그 정도 먹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언니가 그 방송에서 혼자서 지금 소주 4병을 혼자 마시는 거야. 근데 오늘 풍자 언니 또 어그로 끌리고 너무 해가지고 울다가 또 했는데, 언니, 우리 한번 같이 오자. 아니, 이거 뭘 자꾸. 어머, 우리 엄마가 또, 여러분, 이거 우리 엄마 봐봐요. 엄마의 센스. 내 신발, 이거 젖을까봐 여기 위에 올려주고 있어요. 저 앞으로 부산 오면 여기만 올게요. 뒤집어, 뒤집어. 여러분, 아시죠? 도매도가 원래 술 깨는데 좋은 거? 입냄새에는 취약한 거? 빨간색 과일은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며. 언니. 도메이도가 원래 술 깨는 게 좋아요. 풍자 언니 전화해서 말려줘요. 왜요? 뭘 말려? 나? 방송에서 뭐하고 있길래, 풍자 언니가. 좀 잤잖아. 내가 근데 이렇게 쪽잠 자고 깨. 그러고 잠을 못 자. 아이고, 직업병 이렇게. 나도 테이블 다 닦았잖아, 지금 이쪽부터 지금. 직업병. 체림이랑 나랑. 응, 직업병. 물기가 있으면 다 닦아. 그 아까 란스탄가 뭔가 자꾸 꼬리를 막 흔들어 제껴가지고. 아이고, 어머, 이건 뭐야 엄마. 산낙지도 못 먹니? 먹을 줄 알아.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접은 플리즈. 예, 접은 여기 있어. 이거를 좀 멀리 놔야지 이게 보이지 않을까? 아, 야, 입구녕으로 들어가면 다 보여. 내가 오늘 투자언니라고. 참기름에다가. 와, 하나 아니네. 어머, 얘 얘는. 낙지네 죽배. 맛있게 먹을게요. 어머, 어머, 이거 문어인가 봐. 어머, 아니, 나 낙지를 데쳤어. 데친 거. 어머, 어머, 데치니까 왜 이렇게 뚱뚱해져 애들이? 아니, 아유. 큰 걸로 데쳤어. 데치는 거는 큰 게 더 맛있어. 문어. 원래 물에 들어가면 다 뿌는 거야. 이건 초장에 찍어야 맛있어, 엄마. 저는 술은 언니들 오면은 그때부터 달릴게. 지금부터 마시면 또 이게 잠들어 버릴 수가 있어. 오로라 볼로 저 이 길거리에서 잘 자거든요. 진짜? 네. 너무 싫어졌어. 오늘 큰일 안 나. 비 오는데. 비 오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엄청 비 많이 와요. 대가리 다 죽었잖아. 너 가방 눌렀어. 왜? 너는 내 저거 뒤집어지는 각도가 생각났어요.
저 의자에다 이거 올리면 이게 다 보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또 오면은 또 바꿔야 돼, 갑자기. 아유, 언니도 오면은 20분이 걸리니까. 얘 2분밖에 안 남았어. 예, 언니들은 이거를 저거 또 이렇게 저거를 살짝 돌려가지고 올리면 돼. 귀찮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야? 내가 치마를 입어가지고. 아, 여러분. 어머. 알코올 한잔 하고 올게요. 주아 언니랑 예언 언니. 주아 언니가 저희 오고 해서 제가 또 소주 먹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식곤증이 내가 이거 한 번씩 와. 그래서 내가 어허 낙지로 오세요. 그걸 먹고 잠이 온 거야. 소고기 국밥. 아까 엄마 제가 소고기 국밥을 먹고 잠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잠들어서 집에 갈까 하다가 또 언니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고 언니들이 랍스터 그래, 사준다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차에서 한 10분 정도 졸다가 여기 와가지고 살짝 누워있다가 지금 이제 잠이 다 깨버렸어. 나 랍스터 보여주면 말하겠지? 나라 뭐해. 엄마 그래가지고 전복 서비스 두 개 줘요. 아 감사해요. 예, 저 이렇게 더 올리면 살살 무대하게. 아, 그렇죠. 유지 1님이 별풍선 20개를 선물했습니다. 예, 잠 닦게. 예, 내가 물 닦게. 아, 여기는 바닷마을의 5-6도에 19. 내가 근데 아까도 부산 도착하자마자 여기 와서 내가 그거 먹고 싶다고 했잖아. 해물라면? 아니 제가 여기 안 오고 지나가면서 V 새콤달콤 V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V 새콤달콤 V님이 1690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제가 여기를 랍스타 뭐 회도 있고 그런 게 있다. 말만 들어봤지, 막 와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와보고 싶었어요. 엄마, 전복 한 마리에 3만 원이에요? 두 마리에요? 어, 비싸네요. 잘 먹겠습니다. 사랑현이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사랑현이님이 1691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여기 몇 번, 그러니까 이 근처에 이런 포천을 와보긴 와봤는데 여기 해물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엄마가 서비스 많이 줘. 아 너도 여기 와봤어? 옛날부터 BJ 풍자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엄마 풍자님 통계. 엄마 감사합니다. 개불하고 회사. 네아 풍자 언니 감사합니다. 풍자 우리 풍자 언니 나 이거 너무 좋아해. 개불. 어머 왜? 어우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어우 야만인. 야만인 누스 누스. 홍자 언니 감사합니다. 저 뭐 해산물을 못 먹어요. 어머 멜병맨씨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방송 감사합니다. 세인은 못 먹는 게 없어. 나는 진짜 원래는 음식을 아예 안 가려.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옛날 얘 요거 엄마 요게 전복 아니에요? 아 그럼 멍게. 멍게. 해삼. 해삼은 해삼도 못 먹니? 못 먹어.
그 왜 먹어? 그 제일 비린 거야. 이거 다 초장맛으로 먹는 거야. 아, 그럼 와이프 드링크 한번 해보지? 해산물 못 먹어요. 해삼은 말이다. 바다의 보배예요. 저 옛날에는 모르고 먹었어요. 어릴 때 먹었는데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안 먹어요. 그래. 옛날에는 모르고 먹었었는데 전복도 안 먹어요. 그냥 언니들을 위해서. 전복도 못 먹어요. 저는 다 못 먹어요. 낙지는 좀 먹고, 소라 못 먹고, 돌멍게 못 먹고, 해삼 못 먹고, 전복 못 먹고, 개불 못 먹고, 새우 조금 먹고, 랍스터 안 먹고, 뭐 대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냥 약간 기린내 안 나는 것만 먹지. 당 처먹지 마. 안 먹어, 씨바세야. 안 먹어, 저도 안 먹어, 이년아. 에이. 멜트 야옹 야옹 멜트 아 좋다. 근데 오히려 비 올 때 이렇게 나 서울에는 포장마차가 은근히 없잖아. 종로 나가야지. 종로 나가면? 세레마 아까 취재 방송에서 그렇게 하자. 어떡해요? 예쁜 척 하라고? 넛? 왜 이게 부산의 감성이잖아. 감성. 노란 옷 브라를 안 하라니요. 지금 붙였는데. 했는데 나는. 아우 뭐 이렇게 쫑겨. 맛있는 냄새나. 엄마가 너 해산물 못 먹는다고. 뭐 볶아주는 거예요 엄마? 네? 전복이요? 뭐에다가? 버터에다가? 어떤 냄새가 구수한 구수한 내가 아주 뭐야 억수로 누르면 막 억수로 미쳐버려. 저 병 좀 봐요. 아니 알아요. 알죠? 안전하고 올게요. 기내리는 혼남 나 아이 쏘리 감사합니다. 이거는 네 전복 볶은 거예요? 전복 볶은 거고요. 세림이가 못 먹는다고 해서 또 어머니가 이거 볶아주고 이거는 생전복. 생크또네? 잘 먹겠습니다. 저 이거 한번 먹. 이거는 그냥 뭐 안 찍어서 먹어야 돼. 안 찍어 먹어도 맛있으면 제가 맛있게. 너무 맛있네. 이게 고소한데? 아니 이거 언니들을 위해. 아니 그냥 언니들은 랍스터 나오면. 랍스터 나오면 온대요? 지금 오고 있을 거야. 구운 게 맛있다. 엄마 구워주세요. 저 오늘 휴방할 것 같아. 나 지금 잠 다 깬 거고요. 아니야? 약간 들켰어. 이것이 무엇이냐? 각성상태예요. 여기는 해운대에 있는 바닷마을의 오륙도라는 데인데 식구예요. 와우거라 어서와 예빈이네. 네, 예빈이야. 아내유? 몇 시고? 어? 6시 넘었어. 언니들 이제 옷 갈아입고 슬슬. 여러분 근데 개불이 이렇게 치면 딱딱해지는 거 알죠?
있어? 아이고 손으로 봐봐요. 이게 손에 말랑말랑한데 아니 내가 봐야지. 말랑말랑해. 그래 말랑말랑해. 어머 풀발기하네. 그래 왜 이래? 어우 징그러워 미친 개벌 새끼. 정력에 좋아요. 그럴 때가 있나요? 응요 없어. 110도. 그러면은 다 찔러놔야지. 아이고 먹는 거에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왜 이거 먹어? 그럼 먹어봐. 아 싫어. 응. 징그럽게 생겼어. 응 진짜 먹어. 진짜 맛있어. 초장맛밖에 안 돼. 초장맛. 엄마 이거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네? 아니. 아 너무 징그러워. 맛있는 거야. 그쵸? 엄마 이거 빼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 맛있는 걸 몰라. 아니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지. 어? 고추장에 된장 비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된장에 고추장 비벼 먹을 수 있는 거지. 아이고 감사해요. 복실복실님. 어우 난 소맥을 먹고 싶은데. 다음 사람 있나요? 다음 사람. 아니야 안 먹어. 아, 나 좋은 데이 못 먹어. 내 좋은 데이는 좋은 데이 후까. 참이슬 아, 참이슬도 별로. 그러다가 언니들 오면 맥주만 마세요. 개부름 기름장에 찍어야 할 때. 어떻게. 그래, 아니, 나는 시야 부산에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서울에서 세아 오빠랑 방송했더라. 뭔가? 오늘? 응. 내려간 거 아니야? 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런가? 어, 통화 봤어? 감사합니다, 불주먹 캐리님. 아이디가 왜 그래? 불주먹 캐리가 뭐야? 권혜리. 권혜리야? 미친 권영세. 성형 때리러 서울 갔나 보네. 안전했네. 여기는 부산 바닷마을 56도 19회야. 나 안전했다고. 아 언니들 오면은 같이 먹으려고. 아직 안 했어요. 비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근데 먹는 게 나 원래 아니었어요. 먹는 게 왜 이렇게 맛있니? 다 먹어. 다 먹어. 다 네 거다 이게. 비오는 것도 보여. 토마토부터 산낙지, 전복, 멍게, 개불 다 네 거다. 니가 먹어라. 아무도 없으니까. 맞죠? 여러분 맞죠? 보여줘. 별걸 다 보여달라 그래. 집 앞에 창문 열면 되지. 아이고 맞잖아 엄마. 비 오는 거 보여달래? 보세요. 잘 봤죠? 맞잖아. 어머. 아, 집 밖에 베란다 창문만 열면 씨, 아. 다 보이는데 뭐야. 예은 언니만 온대요, 이모? 응, 좋아. 오늘 비 와요. 얘 나 투덜쟁이야, 투덜쟁이. 지하방이라 창문이 없는데 얘 콘크리트 벽 뚫어. 언제까지 창문 없이 살까? 완성하거든요. 언제까지? 어? 싫어하지. 응?
몰라? 미리 물어봐. 예, 나는 원래 틱틱대요. 잠깐만요. 담배 하나 피고 올게요. 담배 그냥 여기서 펴. 여기서? 엄마 여기 여기 앉아서 한테 피게요. 네, 네 제가 체리입니다. 나는 세이. 감사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국밥 좀만 먹을 걸. 그냥 차라리 국밥 먹는 시간에 좀 자다가, 어? 예, 그치. 국밥 먹는 시간에 좀 자다가 여기 와가지고 먹을 것 같아. 그래. 여기 오자 했잖아. 아니, 근데 그때 내가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살짝 해장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국물만 살짝 먹자 했는데 밥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식곤증이 몰려오더니 잠이 막 쏟아져서 그냥 잘까? 이랬는데 한 10분 자다가 랍스터를 보고 벌떡 깨가지고 말도 못해. 네? 말도 못해. 회장하고 기다려. 아라라라라. 근데 갈 때 소화제는 사먹어야겠다. 내가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진짜 거의 안 먹다가 오늘 좀 많이 먹었다고 지금 소화가 돼. 응? 나? 그럼 말아 뭐해. 나 오늘 장사 안 해. 제일 소화돼 줄게. 아 소화돼 있어요? 응. 감사합니다. 더 많이 먹어주세요. 소화돼 더. 어, 키토이산. 키토이산. 일본 거. 키토이산 시원해. 언니들이다. 그거는 나중에 먹고. 아니, 뭐. 맞네. 아싸! 어, 언니 어디서? 어, 우리 커플. 아, 어서와. 엄마! 아, 어서와. 엄마! 몰라서. 내가 괜찮아. 네? 나 좀 얼굴이 작게 나오고 싶어. 아니야, 니 작아. 많이 작아, 이제. 엄마. 남순 나 찾고 있어. 이러면 좀. 안녕히 계세요. 나. 쓰레기 분리수거로 주안하고요. 아, 예원이를 여기 앉혀야 되겠다. 쟤 나랑 똑같은 거야. 나 내일자? 둘이 근데 누구 방송이야? 안녕하세요. 염색한 예원입니다. 그래, 네 머리가 바뀌었네. 네, 엄마. 예쁘다. 이거 빨리 이거 주세요. 아. 이제 먹자. 난 안 나왔고. 태야, 이거 해야 돼. 요구. 태야. 태야, 안 나. 요구. 몰라요. 몰라요. 안 되나요? 네네네, 안 되나요? 역시, 여러분. 이모가 살아있네요. 나랄라. 안 되나요? 안되나요? 맥주 마시고 있었어. 이모 여기 대선 하나 주세요. 대선 하나 드리소. 대선은 뭐예요? 부산 소주. 좋은 데 아니에요? 어우 너무 바뀌었대요. 부산은 대선. 오랜만에 오니까 너 바뀌었더라고요. 너 그 트통령 오빠 그거 안 봤어? 세아 오빠? 어. 오늘 또 트통령 오빠 얘기하면 안 되잖아.
누구 게스트 이벤트를 쓰나? 딸 BJ 얘기하는 거 잘 몰라. 엄마 젓가락 주세요. 젓가락 여기 있다. 어, 소주컵 하나 더. 아, 그래, 알았어. 저도 대선 맛이. 이게 약간 어떤 맛이냐면 서울에서 보면 약간 처음처럼 보다 약간 한 단계 더 순한 맛. 아, 진짜? 아, 근데 진짜요? 이걸 마시다 보면 한 방에 쭉 간다. 여기 분위기 너무 좋지. 나 요구. 여기서 한 5분 자라겠지. 비 오는 날 똑띠. 여러분, 여기 해운대 바닷말 5, 6도 19호 우리 이모가 되게 잘해주시니까 여러분. 세이, 체리미, 주암, 예린이 얘기하면은 아니, 이모가 할인해주시니까 너무 이쪽에 많이 와주세요. 쭈루루 갔는 게 아빠 통하려면 좀 땡기는 게 나을 거. 나랑 체리미 이쪽에 있을게. 네가 일로 와, 가운데. 네. 좀 땡겨. 네가 일로 와. 그러고 카메라 어딨어? 저 줘봐. 카메라를 여기다 올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린입니다. 여기는 우리 아프리카 TV를 트신 거예요? 네. 의자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네. 우리 372분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기도 오퍼스 휴지가 있는데 이거 보자. 아, 제가 살짝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여기가 해운대 5, 6도 19, 19호예요. 머리가 막 지금 일... 이거 언니 가방이야? 어. 머리가 일본 사람 같은데 혼란스럽다. 근데 얘네 옛날부터 맥주 좋아하더라, 체리미를. 그러니까 어떻게 줄여요, 이렇게. 맛있어. 어, 풍다사랑쌤님, 자몽샤비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줄여? 이뻐져. 엄마 이거 여기다 올려도 돼? 여기다? 올려도 됩니다. 뭐 이게 다 나와? 안 나. 안 빠지게. 아, 줘봐, 줘봐, 줘봐. 주방도 안 나. 어. 왜 언니는? 괜찮아. 역시나 모바일발이야. 어, 나는 괜찮아. 어, 나는 모바일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안 빠지게 조심해. 크림은 별로 안 받더라. 붙어, 붙어. 좀 붙어. 체리마 일로 와. 체리마 좀 일로 와. 어, 체리미는 얼굴 조금 했어, 너무. 옆으로 붙는다. 됐다. 여러분, 저는 잠깐 이렇게 튀어나올게요. 알았죠?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사랑해. 렐름. 너 쏘매? 어, 나 대선이랑 맥주. 내 건 뭐야? 아니, 내가 사둘게. 이 정도만. 내 건 뭐? 이거 네 거예요. 간다. 짠. 여기 여러분, 짠. 여기 한번. 웰컴 투 부산. 예. 부산에 오면 환영해. 그러니까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뻗어지니까 근데 힘들어해가지고 안돼 이유 뻗어가지고 어머 하여튼 힘들긴 하겠지. 바다 좀도 넣어갖고 막 깜짝 와가지고 깜짝 아니 이거는 걔네 그 뭐니 입주 과정과 하면 채팅이 안 되니까 걔네 약간 아니, 내가 보니까 처음 봤는데 입주 과정부 스타일이야? 어 입주 과정부 스타일 터진이야 입주 과정 사장님 이러면서 됐다. 앞치마만 일하고 앞치마만 입고 일하는 사람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야 이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맛있다고. 이거 전복 참기름에 그래서 태희랑은 처음 이렇게 술 먹는 것 같아. 얘기를 많이 들어갖고 그러니까 태희가 친한 언니들이랑 내가 친한 언니들이랑 또 이렇게 맞아. 다 친해갖고. 경림 언니랑 언니랑 친해가지고 어, 또 많이 얘기를 들었고 서로. 어, 딱 좋다. 아이고 구도가 나온다 이제. 아이고 구도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예원이 자리 나왔어. 제일 약해서. 아이고 구도가 나온다. 엄마 여기 물 좀 주시면 안 돼요? 머리 제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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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머리. 예린이가 방송을 할 줄 아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세상에서 온 예린입니다. 통장이 슬퍼서 부산에 와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70 어, 여러분 멀리 있으니까 칠공주의 의리로 우리 세이 체리미 서준이가 왔어요. 그런 거 약간 인스타에서 서울에서 온 동생들 인스타에서 보면 너무 예쁘죠? 연예인 같은 뭐, 게 이렇게 뭐 체이는 뭐 원래 알았고 예원이도 원래 알았고 체리미도 원래 알았잖아. 근데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이 차이는 좀 나도 친하게 이렇게 지내고 그런 거 되게 좋아. 제일 맏언니인데 막내가 맏언니인데 막내 같은 그런 언니지. 밥을 짠이에요? 네, 버려. 이것도 대잔이야. 네, 엄마.
아무 데나 줘. 나 내가 뭐, 스튜어드 여기서 저 스튜어 뭐 이거 누구 거야? 네? 이거 누구 거야? 아 제가 아까 이모가 줬어. 술을 이모가... 얼마나 빨라고. 아니 속이 안 좋대. 아니 네. 저희가 소고기 국밥을 또 먹고 왔거든요. 아~ 이거는 오기 전에 엄마 사이다도 하나 주세요. 근데 세이도 여러분 그 빛만 아니고요 실물이 훨씬 이뻐요. 텐디미도 그렇고 이쪽을 살짝 돌려야 되겠다. 너 쪽으로 좀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왔대. 아니 약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 대가리 너무 크고 오른쪽. 어 좋아. 어 딱 좋아. 예원 언니가 제일 큰 언니예요. 그 아, 다음이 친공주에서. 그 다음이 선미 언니, 그 다음이 나, 그 다음, 그리고 안나. 아, 근데 너네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보면은 되게 좋아. 근데 나이는 제일 많은데, 제일 애기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도 좀. 인정? 나이는 아니, 제일 많은데 아니, 애기 같은 거. 애기 같은 건 제일 아니, 예빈이 근데, 아니야? 아니, 그, 예빈이는. 땡깐인가? 예빈이는 애기 같은 면서 어른잖아. 어른스럽다. 맞아. 근데 예빈이는. 나이가 제일 많은데 애기 같은 거 인정 안 인정? 철이 없는 거지. 인생 개 아 욕하면 안 돼. 인생이 혼란스러우니까 여러분 인생의 사람이 이게 좀 힘들어지고 네. 인생이 혼란스러울 네. 때는 그냥 순수하게 살아야 될 때도 있는 거야. 언니가 예민이가 몇 살? 1988년에서 32세예요. 철 아직 저가 몰랐어. 28. 아, 철 아직 들라 멀었어. 근데 여기 나도 32살 때는 선 없고. 나 너 와봤지 여기. 난 여기 많이 너 말씀했어. 나도 나도 32살 때 나도 막 내가 냈는데 그러고 막 그랬어. 근데 이게 언제 그러니까 이 철이 들으면 35살 때 36 딱 되면은 철이 딱 들어. 언니 나이를 좀 36. 아 모른다. 내가 경리모님보다 한 살 어. 내가 뭐 경자 언니보다 솔직히 화장실은 뭐 어려우긴 한데 우리 아이러브 도안 씨 잘 있죠? 서울에서. 사랑해요. 당신 사랑 놓치지 않을 거야. 야 그게 원조가 새가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랑 그거. 그거 그게 원조가, 원조가 누구죠? 경자언니 아니야? 아니야. 빵실언니. 그거 한번 해주세요. 꽃갈콘 네. 그 빵실언니인데 언니가 맨날 네. 꽃갈콘 손님이 뭘 주거나 하면은 사랑 이렇게 하는 제가 그거 여기서 있어요. 요즘 유행시키고 있어요. 사랑 방실 언니 사랑해요. 사랑! 근데 보기 좋아. 근데 저는 솔직히. 왜냐면 나도. 맞아. 이게. 생활을 하지만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후원에 꼽힐 정도로 없거든. 맞아. 왜냐면 굳이 많은 사람을 알 필요도 없고 나이가 드니까 그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내가 좀 옆에 그러니까 있는 내가 사람. 행동가짐을 욕 안 써먹겠고 그냥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치. 피해도 안 받고 피해도 안 주고 이렇게 그냥 자기 관리하고 많이 그러고 좋은 거 저거 요새는 다 연락을 하고 또 체림이랑 또 에피소드가 또 많잖아. 뭔데요? 체림이가 또 있잖아. 그 한 건 터뜨릴까 봐. 뭘 터뜨려? 뭔데? 어느 날 체리맨 전화가 왔어. 다은이 집에서 있는데 갑자기 난 전화 오더니 언니! 언니가 우리 내손님한테 언니 욕했어! 나 욕했어! 막 난리가 났어. 그냥 뭔 헛소리야. 나 그 테이프 가지도 않았어.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체리맨이 검정머리에 긴 머리가 언니밖에 더 있어! 뭐냐고 얘 검정머리에 긴 머리 많다. 체리맨 다 알아보고잖아. 이거. 다 알아보려면 나중에 뭐 해야 지가 안 거야. 나 전화 오더니 언니 죄송해요. 언제 존대 했나? 서울에서? 여기서 서울에 전화 왔더라니까. 아,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 아이폰 충전기 있고 검정머리에 긴 머리가 막 드세게 생긴 년이 아니 그 말도 더 웃겨. 드세게 생긴 년이 잘 찍었대. 근데 드세게 생긴 년을 아니 근데 처음에 아니 근데 드세게 생긴 년이 아니야. 먼저 얘기했어. 뭐라고? 수자 언니한테. 뭐라고? 윤겸이 아니야. 아니 드세게 생긴 년이 왜 나밖에 없냐고. 저 의외로 여러분 실물 보면 안 드세요. 맞아. 언니 속이 되게 좋아. 바람 안 드세요. 이모 저희 참기름이랑 초장 하나만 더 드세요. 뽀뽀. 아니야. 이런 거 강해지. 이런 게 일단 진짜 이거 너무 먹어. 랍스타 새야. 아까 꼬리
꼬리치가 납세다 해요. 아, 2kg짜리? 아, 아까 꼬리치잖아. 우리 또 그리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 해운대 바닷가 앞쪽에 여기 원래 비 오는 날 운치가 있거든. 여러분 비 오는 날 해산물 먹지 마라 뭐하라고 하는데 또 다 아니야. 운치가 있다 분위기가 있고. 맞죠 이모? 얘들 어디지 그런 말이 비 오는 날 먹어도 같은 소리는 달래라고 생각하고. 야 꼬리에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 초장이랑 참기름 좀 맑은 못 먹어. 나 얘 초밥 먹어서 새우 초밥 먹어. 근데 이거 못 찍어 먹어야 돼. 와사비야. 야 라떼 어 진짜 맛있어요. 라떼 꼬리에. 일단 찌는 거 나오니까 캐림 때는 찌는 거 먹어. 많이 드세요. 언니랑 저랑 이렇게 같이 먹자 이렇게 이렇게. 근데 왜 아프리카를 좋아해요? 네? 캐리 요즘에 아프리카 좋아해요. 와. 지금 300. 48분 시청하고 계신데 베스트 DJ 한번 노려보고 싶죠. 어? 맞아요. 말해 뭐예요? 또 좋아 언니가 아프리카 센스 있잖아요. 맞아요. 어우 예 언니가 게스트 경력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어, 프로 게스트로서 운영자님 우리 세이 베비 주세요. 아니 근데 좋아 언니가 아까도 같이 이제 술 먹다가 얘기했는데 센스가 있대. 그, 아니 우리 며칠 전에 달투 갔을 때 있잖아. 그 왜 안나랑 해서 근데 그날 내가 뭐라 그랬니? 나 집안에 아니 어 애들 셋이 온다니까 나는 주인공으로서 셋이 나가야지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좋아합니다. 아니 전화 이거 하더라 그랬지만 어떻게 하냐면 세이가 세이스게 되거든. 여보세요 그러니까 안나가 뭐 안나가 태림인가 뭐 몇 시까지 나올까? 그러니까 얘가 새벽에 준비하더라고. 맞지? 새벽 맞아, 3시쯤에까지 맞아, 나오라고 그랬잖아. 아, 맞아, 새벽 맞아. 3시까지 나오니까 얘가 어쩌면 아 알았어 정말 아무튼 어 알았어 새벽 3시에 나올게 띵끄덩 여러분 알았어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나 이벤트 너무 좋았어. 나 아까 솔직히 세탁소에서 또라이 또라이 네. 아니 아까 나 세탁소에서 팁 받는 데 내가 이랬잖아요 얘한테 주인공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알지? 맞죠 마지막에 할 거야. 맞죠 그러니까 맞죠 마지막에 또또또또뒤집어지게또 받았어. 그래서 아까 추자 언니 방송에도 저 마지막에 나갔잖아요. 가위바위보를 이기더라니. 가위바위보를 또 이겨버렸어. 아니 그래갖고 나 이거 지가 딱 이겼는데 원래 그런 거면 어 나 먼저 나갈래 이랬는데 세이가 또 이러더라니까 센스 있게 난 마지막에 나갈래 내가 내가 또 앞에서 이랬지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근데 경정 언니도 방송 약간 그런 거 잘할 것 같아. 근데 경림 언니가 그런 게 있는데 경림 언니는 또 약간 여전우리 한다고 또 그거 인형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만들고 그, 막 그런 거 네. 그거 하느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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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술을 잘 못해요. 어디 보나요 입에 들어간 거 안 지질 났다. 어디라고? 무슨 주인공감이 있어. 짠! 한잔한! 어, 나 좋아하니 먹는 거. 아, 잠깐만, 뭐 우리들이 먹자. 너 먹었어, 방금? 아니야, 나. 나만 안 먹어. 나 아까만. 내가 예민 별명도 있잖아. 나타샤. 아, 내 러시아에서 시집 온 나타샤예요. 나타샤 신고하기 전에 와, 일 똑바로 해. 저 염색한 거 어때요? 괜찮다 1번, 이상하다 2번. 하지만 이번 눌리면 욕할 것 같아. 욕 안 해. 여러분 사랑해요. 괜찮다 1번, 이상하다 2번. 뭐야? 1, 1, 1, 1 뭐야? 뭐가 더 많아요? 1. 1이요. 어 여러분 2주 뒤에 핑크색으로 할 거니까 혼란스럽다. 사무라이 같았는데? 아니 근데 핑크색 하면 세림아 너 핑크색 어. 야 핑크색. 근데 너 여기 밝은 데서 봤을 때나 가면서 봤을 때나 다르죠? 가게에서 봤을 때 뭔가 탁해 보여. 약간 그분들이죠? 살짝 연두색 빛도 어, 있고 파란빛 근데 우리가 알던 그분의 뭐 그런 분이죠? 그분이 밥에서 볼 요런 색깔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아... 네네네네 어. 살짝 그분 근데 저 머리 감고 나면은 여러분 저 머리 감고 나면 노래진대요. 그분을 또 그래야 하잖아. 맞은대요. 그럴 수 있어. 그렇다. 어 자몽 서빈님 감사합니다.
풍자가 선생님 예능이 목소리가 왜 갔어요? 라고 하는데 원래 이 목소리였어요. 아니 근데 예원 언니가 부산에 와가지고 네네. 그나마 나는 얘가 뭐 어제 얘기하는데 솔직히 애니니까 뭐 안주들도 있고 뭐 네 뭐 혼란스러웠죠. 혼란스러웠고 뭐 나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끝나고 나서 막 밥 한 끼 먹는데 또 우리 또 시스템 자체가 또 저희 직업 게... 아니 저희 직업 자체가 일단 몸 관리 막 그런 거 되게 철저하잖아요. 외모 관리 노출되는 옷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외모로 공연하고 약간 어우 웰컴 투 부산 그러다 보니까 예린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밥 먹자 그러는데 또 예린이가 또 친한 사람이 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린이가 한 저랑 아시죠 여러분? 영혼의 소주 후렌드 원조 후렌드? 소주 후렌드 원조예요. 얘랑 저랑 약간 전세 친한 빠바바밤빵 어머 뜨거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어머 어머 랍사 찜이에요. 우와 다리가 하나 떨어졌네요. 세이가 먹으면 되겠네. 세이 앞쪽이 떨어졌어. 오우 야 순발력 있네. 아니야 어떻게 방식 이거 먹어. 근데 저 치즈를 닦아라. 닦았으면 어우, 얘, 근데 세이씨 제가 딱, 이게 네, 내가 아, 말 편하게 할게요. 어쨌든 공중이니까. 편하게. 근데 편하게 하게 낫지? 네. 아니, 여기다 원래 이거를 딱 올려 먹을 거 같아. 어, 이 머리. 이게 내장이라고. 내장. 내장인데,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은 훨씬 낫다. 519호! 우리 이모님이십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해운대 519호.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네. 세이야 그거는 이거 내장을 찍어 먹어. 대서가 너무 맛있다. 얘 이모 너무 좋지. 이모 너무 좋지. 엄마 같아 엄마. 근데 약간 동생들이 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몰라도 되게. 텐션 아니 텐션이 아니고 신경을 되게 많이 씁니다. 서로 서로 아니 체리비도 약간 보면은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다 못 먹는 건데 뭘 편하게 먹어. 근데 체리미가 원래 해산물을 못 먹으니까 찍어도 못 먹어. 못 먹어요. 근데 이모 라면 하나 해주세요. 아니 근데 나는 이거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잖아 이현아. 내가 이현아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고기 좋아하냐고 해산물 좋아하냐고. 나는 여기가 너무 아무거나 잘 먹는다. 얘는 그래서. 여기 좋아. 난 여기가 너무 아무. 난 근데 어차피 고기 먹으러 갔어도 많이 안 먹었을 거야. 다이어트. 근데 체리미가 여러분 배려심이 있는 거예요. 세이가 여기 와보고 싶다 그러니까 배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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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소맥 먹을 거예요. 전 소맥이 좋아요. 짠. 알로바이코. 아니 이모. 그냥 그러면은. 얘가 못하니까 못 먹으니까 해산물을 못 먹으니까 그냥 생라면 그거 하나 아니, 끓여주고 왜냐면은 국밥을 한 그릇 다 처먹고 아 배불러? 네. 아 라면을 먹고 있다 맞아. 저는 또 아무것도 안 먹을지 아까 그래서 소화제 그걸 먹어. 야 이거 오이는 먹어. 오이 오이 아 썼네. 오이 썬 거 좀 주세요. 마요네즈 한번 찍어 먹어볼게. 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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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엄마. 여러분 깊은 뜻이 있었어요 또? 근데 전화통화는 우리 많이 했잖아요. 맞아 우리 전화통화는 진짜 전화통화 많이 했어. 그때 경림 언니랑 있을 때도 막 통화한 적도 있고 그리고 경림 언니가 또 여기 뭐니 세이 방송에 나와갖고 막 운전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 다 해갖고 막 내 얘기 막 예 주라가 막 내가 별뽕 쓰면 욕했잖아. 배도한 조용히 하라면서. 나는 주아 언니랑 경림 언니 썰이 너무 웃긴 거야. 경림 언니 별명이었어. 경림 언니가 원래 배도한 닮았다고 배도한이 별명이었는데 또 오늘 아침에도 주아 언니랑 전화통화 했거든요. 아 근데 아침에. 언니도 같이 했잖아. 네가 바꿔줬잖아.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네가 바깥 아, 근데 음치는 있다. 비 오는 날이 최고야, 여기네. 엄마. 엄마 화장실 갔어. 우리 엄마 자유로워. 근데 저는 솔직히 언니를 이렇게 만난 게
여기서 거의 처음이잖아요. 야, 여기 솔직히 분위기 좋지. 근데 나는 언니가 살짝 근데 좀 주아 언니? 되게 셀 줄 알아. 아니야, 주아 언니 진짜 아, 많이 셀 줄 알았어? 응? 아, 솔직히 진짜 부드러운 아니, 그러니까, 언니야. 아니, 그냥 솔직하게는 감정을 난 느끼고 어때? 엄마 당연하지 한번 할까봐 당연하지 한번 할까봐 셀 줄 알았어? 아, 네, 살짝 무서운 언니일 줄 알아. 아. 아니야, 무서웠어 옛날에는. 아. 옛날에는 나도 악마였어. 근데 그럼요. 아까 가게에서 술 마시고 막 언니랑 막 얘기하는데 너무 나, 재미있는 나 언니가 옛날에는 악마였지. 엄마 앞접시 하나만 주세요. 오, 엄마 오일을 갖고 왔다. 이게 나이가 그런 것 같아. 서울에서 일하면은 내가 서울에서 일하다가 부산을 내려왔잖아. 근데 서울에서 일하면 약간 어떤 게 있냐면 못되죠. 좀 경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 대기실에 18명이 있는데 18명이서 막 나는 지금은 뭐 자연스러운 얼굴이 뭐 대세지만 옛날에는 또 화려하고 막 이런 얼굴이 대세였잖아. 성형스럽고 근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보레. 아니 오늘 낙관 한 명씩 이렇게 방을 볼 때 끝에 막 두세 명만 남아있는데 막 뭔가 그런 거 너무 어, 가족이 상황 막 이런 거 같다. 그러다가 막 급하게 마음 먹고 전화를 했죠. 코미구리. 검은 티 체림이야. 벽지게 하고 척도 산중으로다가. 아 진짜 나는 옛날에 방 안 볼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난 전화했잖아. 내가 또 그 악어 이모가 유명한 악어 이모 딸로 써. 악어이모 딸로서 악어이모가 또 누워 있잖아. 악어이모가 또 나한테 내가 전화하잖아. 악어이모 여보세요? 나 방 못 보고 있잖아. 뭐야? 얘 1번 네가 뚫을래? 어 뚫을게. 들어가. 삼촌한테 과일 하나만 달라고 그래. 과일 붙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희 쇼를 안 불렀는데요 말이야. 쇼를 안 불렀는데 어 괜찮아 안주 포함되어 있는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안주 진짜 그냥 냅다가 앉는 거야. 그리고 돈 벌었다니까? 야, 근데 지금 경비원이랑 막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원 플러스 원 떡도산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난 진짜 그게 너무 경림 언니가 주아 언니랑 있었던 썰을 푸는데 근데 돈 진짜 많이 벌었어. 경림 언니가 첩첩 주아 언니가 산중. 산중 왜냐면 그 언니가 언니니까 그나마 첩첩 둘이 합쳐가지고 첩첩산중으로다가 방문들 안녕하세요 첩첩산중이에요 막 그랬다는 게 난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그 언니가 멘탈이 좀 약해. 맞아, 진짜 근데 멘탈이 약해갖고. 나는 그래도 성형을 안 했어. 그 언니 약간 성형을 했을 때 가서 또 조금 있으면 그 언니가 또 욕하잖아. 욕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술 마시잖아. 세희야. 네네.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갖고 욕하시면 또. 또 한 20분 버티면 되는데 그 5분을 못 버텨가지고 나중에 누가 주아 언니 나갈래 언니 이러면서까지 돈 벌기 싫어 이렇게. 그럼 언니 나가 이러잖아 해맑게 난 돈 벌어야겠어 그리고 나가서 한마디 하지 언니 나 거기서 얼마 뽑은지 알지? 아 근데 진짜 서울이 좀 경쟁이 많아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사람들 눈에 그런 뭐라 그랬지? 퀄리티라 그러나? 퀄리티? 퀄리티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몸매도 많이 높고 진짜 서울은 외모, 몸매, 코믹 이 세 개를 다 보는 거야 조금. 뭔가 그 중에 하나 빠지면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 빠지면 안 돼 아 내가 봤을 때는 그거지 뭐라 그랬냐면 언니도 일을 해봤는데 이게 나이가 이제 있잖아 일을 해봤는데 나이가 있는데 뭐 서울에서도 뭐 오라 그러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왜 안 가게 되냐면 약간 좀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어렸을 때는 뭔가 용기가 있잖아 24살이 뭘 해야 되는지 막 24살 때는 막 내가 최고인데 안 최고가 아니고 저희 8명에서 2명 남으면 자존심 존나 상해 그럼 나중에는 아시죠 여러분? 저 맞박이 있습니다. 맞박이? 어. 들어가서 맞박이 했다니까. 이거? 이거? 응. 이거. 어머. 진짜. 어, 이게
동유문이 혀를 내둘렀잖아. 누가이나 그랬어. 진짜 살아남는 게 서운한. 살아남는 게. 근데 그거 알아요? 그렇게 독하게 마음 먹고 일 열심히 하면은 또 성취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또 놓치기 싫은 거지. 맞아요. 그 사람이 그러다가 또 불러줄 때 좋잖아. 맞잖아.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어느 순간에 딱 그럴 때가 있잖아. 아. 이렇게 경쟁하면서 일하기 싫다. 맞아. 아니요. 이런 느낌이 한 번 딱 오면은 맛있게 먹고. 어, 난 그런 느낌 좀 왔으면 좋겠어. 아, 언니 보는 거 어때요?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남자 잘못 만나고 거기서. 그 DJ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아, DJ 대빵 만나갖고. 사랑? 대빵 만나갖고 걔가 사랑. 일하는 거 싫다고 그래갖고. 언니. 진짜. 사랑. 남자가 문제. 어, 여러분 한잔하세요. 일하지 말라 그래갖고 일 안 했잖아 2년 반 동안. 나중에 잘 먹는 거 좋대더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먹을 때 막 끼적끼적 대지 말라면서 여자는 잘 먹어야지 귀엽다면서 우리 주야 너무 귀여워 막 이렇게 들으면 나중에 살이 찌니까 뭐 알죠? 혀를 쳐나는 거 또 먹니? 이러면서 남자들이랑 남자들이 원래 그렇지. 마셨는데 뭘 안 마셔. 어 근데 또 그 남자가 또 알다 바람났잖아. 대치동 김 강사님께서 예원이 누나 머리 무슨 일이에요? 바람. 어우 우리 엄마의 바람. 어 머리가 혼란스러워. 2년 8개월 동안 쓰는 데가. 어머 대박. 개물수 당한. 부산 내려야 되는데. 어 장미인님 안녕하세요. 근데 역시 방송인들은 틀리다. 나는 어떻게 이제 제일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몇 시부터 싶으면 박지 부르고 얘네들은 막 여자한테 체리미는 또 각도빨도 아니다. 끝까지 이 각도를 유지하고 있어. 아니야 나의 각도는 요거야. 45도 체리미 잘 됐다. 어? 언니 슬픔이 많잖아. 아, 우리 채팅창에서 세이님 옆에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세이님 주아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 장추자 언니 방송에 나오는 주아라고 네. 합니다. 추자 언니 방송에 나오시는 주아 언니예요. 오늘 같이 거기서 술 먹다가 언니. 근데 저 방송 키는지 몰라요. 아니, 여기서 안 들려. 맞아, 언니랑 당황스러운데 자연스럽게 그냥 넘기고 있어. 통화, 통화. 근데 이제 막. 소주 한잔 먹기로 해가지고 세림아 오셨는데 저랑 소주 한잔 너무 괜찮아요. 아니 언니랑 아까 여기 부산 오기 전에 통화했을 때도 언니가 같이 한잔 먹자 먹자 이래가지고 지혜가 나 앞으로 너 어디야? 저도 한번 해주세요. 어? 난 근데 약간 애들이 애교부리는 거 같아요. 많이 뚜껑을 볼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 그나마 예원이니까 받아주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줄 사람이 있는데 막 애들이 막 언니! 막 이러고 언니! 앵앵거리지 마. 울대 쳐버리기 전에 이런 사람이라고. 아니 근데 언니는 예전부터 제 애교 다 받아주셨는데. 아 얘는 받아줬어. 왜냐면 얘는 좀 귀엽고 또 네? 귀여워요? 내가 봤을 땐 귀엽고 날짜도 어느 정도 근데 우리 예원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악밖에 안 남았어. 예린입니다. 구독, 구독. 아까 누가 그랬는데 오빠들 술 먹다가 가연이었나? 와, 진짜 더운이는 악밖에 안 남았노. 오빠하고 뭐 영화 다운. 저 세상에서 괜히 왔겠어요, 여러분. 저 세상 텐션. 근데 참고하세요. 그거를 독해 니가 다듬고 해야 될 거. 네. 내가 봤을 때. 요즘 언니로도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얘가 딱 보니까 요즘 지쳐있어. 네. 지쳐있는 게 아니고 올 서울에서 일하면은 뭐가 있냐면 이게 뭐 귀하는 거 그런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일단 초이스를 해가지고 선택을 받아서 뭐 돈벌이가 된다 그러면 약간 사람들이 약간 가시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 진짜 서울에서 있다 보면 둘 중에 하나야. 방을 잘 보면 좀 자존감이 높아져서 코가 하늘을 찌르고 방을 못 보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난 이거밖에 그러다, 안 되나 아니, 근데 이런 게 거기서 선택을 잘해야지. 맞죠. 미모로 살아남을 건가 아니면 말빨로 살아남을 건가 아니면은 모든 걸 다 할 건가. 그건 맞아. 진짜 그건 맞는 거야.
옛날에 저 젓가락도 뜨셨잖아요. 엉덩이를. 아, 나 그 얘기 하나 들었는데. 야, 너 재밌는 것 좀 해줘. 언니가 경림은 이렇게 해가지고 불 붙인 것도 있잖아요. 나는 안 해. 경림은요? 그건 나랑 이기려고 며칠부터.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이라고 뼈에 담배 이렇게 붙이잖아. 엉덩이에다가 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나 그런 거는 안 해. 나 그런 거는 못 하겠다. 어린 나이에 엉덩이 화상이면 어떡해. 경림 언니가. 근데 그 언니는 코믹계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 천상계 있지. 진짜 그 언니는 최고. 미모 플러스. 코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 언니 코믹은. 그 언니 또 새벽 3시 넘으면 그거 많이 들고 녹턴. 알 수 있어요. 알지? 우리 언니 노래 듣고 싶다. 경사. 녹턴. 맨날 그러잖아. 네, 녹턴하네. 그런다음에 쇼할 때마다 나는 내가 나랑 제일 친하니까 나들. 아, 그때부터 녹턴이었어. 나 아이 내가 그때 이름이 스테판이라고 썼잖아. 스테판이야. 그만. 나중에 술 차면 처음에는 술 안 차면 운영수다. 스테판이야. 똑같아 경사. 맛이 나지 말이래요. 언니 맛이 나. 오일 컨디션 어때? 괜찮아. 언니 밀빵 좀 해줘. 이거는 밀빵 해. 그래갖고 뺀지 먹잖아 내가. 뭐 해줘. 미안하다 내가. 그래놓고 난 2시도 없는 술 채가지고. 얘 언니 메뚜기 팬티 좀 시켜 봐봐. 쇼 팬티가 없어졌다. 내가 그 언니 팬티 많이 사야겠다. 4년 동안. 2년 8개월 동안 내가 그 언니 팬티 찾느라고 내가. 근데 경자 언니도 진짜 술 취했을 때 안 취했을 때 너무 다르지. 아니 술 안 취했을 때는 약간 요조 숙녀잖니. 맞아. 그리고 특히 약간 연계대로 오고 약간 자기 스타일 오면 약간 요러고 있잖아. 그 요즘 웃을 때 맨날 이러고 이러고 있잖아. 아니 이거 아니 이쁜 척할 때는 이렇게 웃지. 이쁜 척할 때는 약간 이렇게 약간 남이네이트 다 보이게 약간 강조. 남이네이트 강조 또 있잖아. 남이네이트 하는 사람들이 강조 웃는 거. 이빨 보 약간 좀 약간 아베크 테이블에 가는 또 이러고 그래. 맞지? 아 우리 경장님 뭐하나? 영상통화 해보자. 영상통화. 네 영상통화. 나를 봐. 어머 왜? 나 죽게 좋아해. 25일날 간다고? 네, 다음 주 금요일이야. 왜 그래? 안 늦었어. 체림이가 또, 내가 또 표정으로 내가 옛날부터 체림이랑 표정으로 얘기했거든. 이제 언니 품을 떠나 애들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체림이랑 옛날부터 표정으로 막, 체림아 알지? 체림아 잘 돼. 여기 알바로 와가지고 엄마. 누가? 형님. 저거 무슨 언니야? 오늘 드라마 촬영했나 보다. 자나 보다. 아니 지금 배동안 상상과 전쟁 많이 돌리네. 또 씹는다고 또 이렇게 또 속 좁게 전화를 안 받지? 맞아요. 그럴 언니는 아니지. 전화로 걸어. 엄마야. 이게 나는 무슨 안 시키니? 뭐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드시고 엄마 이거 해물랑. 나는 뭐해 자본주의. 태희야. 요거 하나 먹고 이제 해물라면. 술 안 됐네. 안 됐죠. 근데 그날 술 돼갖고 완전 죄송해요. 못 먹고 갔잖아. 고맙다. 해물라면 마라도 팬이잖아. 경림 언니 얘 서울 클럽은 어디가 좋지? 언니 한번 데리고 서울 클럽 한번 데리고 가자. 나요 언니 서울 오면. 언니 서울 클럽. 얘 내가 근데 저번에 베이블이. 아니 근데 내가 저번에 서울 클럽 얘랑 갈라 그랬거든. 맞잖아. 우리끼리 갈라 그랬는데 그때 사건의 중심인 거기를 갈라 그랬는데 거기가 약간 좀 줄이 길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거기 갔잖아. 자궁시대. 궁자시대 같잖아. 소녀시대. 어머 세인이
거기도 사라졌어요. 궁자시대도. 궁자 바꿔주면 안 돼요? 궁자시대요. 이거에 지금 세익 체림대 했는데 세익 체림 주와 네. 예님이 이렇게 아니야 하죠. 나는 빼줘. 아 언니야 왜야? 어 나는 왜? 내가 무슨 정성 왜야? 어 주아는 쓰지 말래 세희야. 네? 넣는데? 어 그래 넣었으면 돼. 기로 기간 기간 이 기도가 너무 웃기더라 얘. 기간 예원의 기간 어느 거야? 막 웃기면서 무언가요? 이거 필수하는 거 렌즈 렌즈 찍할 때 우리 집 앞에 아 예원 언니 기간 근데 그때 약간... 언니가 정신이 거의 없었어 예원 언니 그때 제가 민폐를 너무 많이 했어. 어, 안녕하세요. 배드가이 노래에 꽂혀서 배드걸 이미지에 꽂혀 있었어요. 배드걸. 그래서 어, 근데 나 서울 클럽 한번 가보고 싶어. 언니 오면 가요. 같이 가요. 가요, 가요. 서울 오면. 나 클럽 안 가지 진짜 오래되니까 막 요번에 막 미친 짓 살펴갖고 태닝 싹 해가지고. 언니 아니, 다음 주 토요일 날 쉴 수 있어요? 어? 다음 주 토요일 날? 말 뭐. 저 다음 주 토요일 날 생일 파티 하는데 저 생일이요. 풀 파티. 아, 어디로? 바나트리. 애들 다 와요. 바나트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긴가민가 하잖아 또. 아 많이 예약했어요. 맞아? 네. 몇 명? 한 20명이요. 사랑. 사랑. 20명. 아 진짜? 누구는 뭐야? 아, 트랜스 젠더는 우리밖에 없고요. 나머지 그냥 뭐. 제 지인들. 뭐 갈? 언니 와요. 어, 언니 와요. 아, 진짜? 서울 오세요. 저희 집에서 주무시죠? 아니, 예. 아, 우리 나, 집도 있고, 체리 방세계, 방세계. 그냥 세이 집에 살게. 오! 세이 집에 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뭔가 아, 뭐, 둘이 같아. 오늘. 아니면 체리미니. 체리미니. 둘이 오늘. 너네 집에 나. 너 집에 갔다 6천 원. 근데 거의. 빨리. 시작. 체리미니 집이 하필 안에. 아니, 근데 체리미니 집. 아니, 체리미니 집도. 아, 두 분 뭐예요? 무슨 사이예요? 체리미니 집도 핫플레이스인데. 하지만 체리미는 내가 옛날부터 알지만 체리미는 혼자 있는 공간을 되게 정말 맞아, 좋아해. 좋아하는 애야. 얘네는 지 혼자 있는 몇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기 때문에 저희가 다 깨놓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 아 근데 두 분 근데 두 분 지금 공기가 뚜뚜루뚜 어머 뭐 세이장 뭐 이런 거야. 약간 핑크 핑크 어 러브샷 뽀뽀한 거 났어. 나는 여자끼리 뽀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허그. 허그. 아, 두 분 분위기 심상치 않네요? 사실 예님 언니가 솔직히 약간 저는 범선회자예요. 전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가지고 범선회자. 약간 얘가 살이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젠더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젠더한테 욕하잖아요. 말이 그렇다니. 제가 애니미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저한테 욕하더라고요. 술 먹고 이렇게 어떤 스타일? 언니 꺼져. 체림. 어? 체림. 또 체림이가 체림이가 많이 이해해주니까 체림이라 그러지. 아니야. 뽀뽀. FTM 좋아하세요. 뽀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젓가락을 주세요. 언니 클리토리스 박살내기 전에 그만해. 메리 클리토리스마스. 예니 언니 나는 부산 내려가서 살짝 그 아 서울에 근데 나를 왜 세게 봤어? 언니요? 그래? 세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 솔직히. 아 솔직히 나는 솔직히 나는 세이는 뭐 서울 언니도 있고 뭐 경력은 있는데 나는 절대 안 접었어 그 언니 뭐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일하고 막 그랬으니까 언니들도 내가 막 대통령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근데 많이 나는 딱 언니 그 이제 막 그러고 막 경림 언니랑도 그때 막 얘기하면서 맞지. 막 그랬을 때 좀 서로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니까 나는 맞대 마 주아 언니도 살짝 어느 정도 그게 있는 거 내 공은 있지 이랬는데
근데 진짜 근데 달라요. 실제로 보면 달랬지. 사람도 다르다.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래도 이렇게 셋은 거의 여기서 초창기에는 같이 나는 일을... 초창기 아니지. 여기 이사 많이 네. 발달했다. 어? 어? 예언 언니 옛날에 뭐 많이 발전했다. 아 성형 비법 둘다. 둘다. 많이 발전. 여러분 저 제 거 유튜브 가시면 성형 비법부터 있으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 깜짝 놀랐어. 아 근데 언니 진짜 한 가게 오래 잘 있는다. 나? 난 진득한 게 있잖아. 무서워. 독한 거 없지. 아 근데 솔직히 좀 이제 독한 거 있지. 한 가게 있다 보면은 사람이니까 좀 싫지. 유명인이 되니까. 터내지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언니 요번에 집 뺐잖아. 집 빼고 숙소 들어갔어. 그거 몰라. 어? 응. 아? 숙소 들어갔어. 남자친구도 없고 뭐 내가 뭐 남자친구 있으면 뭐 남자친구랑 뭐 아이템 제품 뭐 하겠구나 뭐 중성화시킨 개새끼 한 마리랑 뭐 암튀 하나랑 뭐 있는 거냐. 어머 언니 꽃낭님께서 근데 모바일 방송분이 제일 이뻐 보임 주아 언니라고. 어 나 원래 인터넷으로는 별로 액면가가 별로 안 나. 여기 봐봐 여기. 아 그거 왜 보여주는 거야? 아 진짜 몰라 언니. 아니야 근데 아까부터 계속 올라. 아 진짜? 언니 모바일이 훨씬 이쁘다고. 아 모바일이 훨씬 나아요 저는. 저는 야방용이잖아요. 야방용. 오! 나 진짜 야방용이야. 수자 언니 방송일 때 야방용. 야방 아가씨. 근데 어쩌겠어. 어 장미님 고생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고마워요. 가게가 진짜 너무 이쁘던데. 카페 같지? 조명 예쁘다. 카페 같고 예쁜데. 살짝 그 가게라는 느낌보다 이모 대선 하나 더 주세요. 가게 느낌보다는 카페 같잖아요. 어 맞아. 살짝 그런 느낌. 근데 이거 왜 랍스터 안 드세요? 먹고 있어요. 저기 라면 먹고 국물 좀 먹을래. 저 사이다 아까 그 한 어 여기 사이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죠. 비 오는데. 비 오는데 뭐 어떻게 벌어야 돼? 여수 밤바다님께서 계속 체림 이쁘다고 감사하다고 해요. 체림이 각도 잘 잡는 줄 알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언 언니 잘 먹자. 저 술 잘 못 자는데. 아 힘내 자규님. 요거 다 랍스터 안 먹어서 나는 다 먹으려고. 요즘 이러고 살라고. 웃는 게 너무 섹시해서 말을 못해. 와우. 아 너네 밥 먹고 와서 배부르구나. 어. 국밥 먹 돼지국밥 먹었는데 한 그릇 다 먹었어. 근데 나 국밥, 지금 여기 있는 거 나 돼지국밥 다 먹었어. 해산물 돼지국밥 먹었어. 못 먹었어. 소고기 국밥. 소고기 체리미가 돼지국밥을 못 아니야, 먹으니까 아니야 소고기 먹었어. 소고기. 근데 얘네 있을 때는 내가 커트머리였거든. 완전 맞아 쇼컷. 응. 아니 그때 이게 나는 해부부를 다 해봐가지고 그 드라마 유명했었는데 고준이 그년에 예뻤다 그거 보고 미쳐. 아 근데 그거 보고 미친 게 아니고 미용실 갔는데 그랬잖아. 머리가 이만큼 길었어 이렇게 길었는데. 이거 안 드세요 다? 제가 다 먹을까요? 어.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앞에가 이렇게 그거 알지? 김아중 머리라고 했나. 앞에는 단발인데 커블라고 여자 커블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는 길고. 길고 그걸 따는데 그 디자이너가 어제 술을 마셨는데 뒤에를 말꼬른 꼬랑지만 요만큼만 해서 다 따는 거야 단발로. 울었잖아. 그리고 단발로 따려고 긴 단발로 따려고 그 다음에 계속 짧아졌지.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보이네. 자르다가 귀까지 파고. 근데 꼭 머리 길면은 너무 자르고 싶은 그 욕구가. 네, 아 근데 안 돼. 여자는 머리 길려야 돼. 저도 대회 끝나고 아예 근데 체림이 뚝으로 잘라버렸대. 아니 근데 세이도 보면 머리 긁는 게 예쁘고 예인이도 머리 긁는 게 예쁘고 체림이도 머리 긁는 게 예쁘더라. 근데 체림이 또 숱도 많구만. 체림이 숱 진짜 많아. 아 서진이는 지금 체림이 머리 붙인 줄 알았어. 가연이는 자고 있어요.
다현이 먼저 갔다? 네. 와, 걔네 집 비밀번호 무슨 씨가 혼란스럽죠? 열다섯 글자가 되는 것 같아. 와, 누르다가 어? 집 아는 거지. 아, 근데 아, 간장 와사비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많이 먹, 많이 드세요, 애니 씨. 네. 첫끼야? 여러분, 애니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성형 전후 영상 있어요. 조카치 생각했어요, 성형 전에. 아유, 또, 말을 또, 이쁘게, 말을 좀 이쁘게. 아, 이거 아프리카 TV 아니야? 맞아, 맞아. 말을 아프리카 감성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돼. 아프리카 감성이나 또 유튜브 감성이랑 또 달라, 그래? 어, 그럼 유튜브는 시. 유리미스팅. 먹을게요, 수저요. 수저 바르세요.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엄마. 신났어, 예린이. 예린이 신났어. 왜냐면 예린이가 또 어제 동생들 보고 싶다고 막, 막 놀면서 막. 그래갖고. 또 울었어. 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요즘. 하면서. 언니 제가 내가 뭘 했거든. 왜냐면 언니니까 나이 차이도 뭐 울지마 나이 차이는 안 나는데 울지 말라고. 근데 사람 일은 다 힘들다고. 사람 일이 솔직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뭐 몇만 명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일단 건강하고 내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사실 육신이 건강하고 부모님이 내 자신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줬으면은 그걸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일하면 된다고 이민아 하면서 뭐 얘기했는데 애들이가 언니 그래 너무 힘들어요 뭐 언니 저 그래도 거의 가까워지는데 마음 고생을 많이 했어 마음 고생 많이 했다고 막 얘기하길래 내가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어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애니나 다 이해해 애니나 다 이해하는데 너가 뭘 잘못했건 잘했건 간에 네가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안 하면 된다. 그렇잖아. 응.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텐션이 더 올라갔던데? 아까 보니까? 근데 그럼 제가 깔아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있었잖아. 산물이. 자유롭잖아. 여기 아예 물 만난 물고기 볼이었어 아까. 자,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이 살려면 통장이 기뻐야 되는데 통장이 몹시 슬퍼요. 그 사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그러고 제가 힘들고 지치고 힘들때 철순이 버전이다. 지치고 뭔지 알지? 어, 지치고 아프리카계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알아서 위모랑 그 결혼하신 분 철순이 버전이다. 아 지치고 힘들때 도와줬던 친구들이 우리 70년대 친구. 어우 해물라면 나왔습니다. 국물 좀 주세요. 국자 하나 주세요. 지금 언론으로 나와. 와, 이거 해물라면이야. 이거 가리비에다가 홍합에다가 전복에다가 양식은 우리밖에 없네. 국자랑 암석씨랑 찍게 주세요. 아니 지금 옆에 연대가 없는데 무슨 옆에 있었대? 옆에 연대 없어요. 옆에 연대가 없어요. 9, 4, 5, 10호 다 닫았어요. 무슨 옆집에 남겨놨어. 한번 와봐요. 아니, 얼굴 근데 이거 바보게. 19세 걸어도 이거 하면 안 되나 봐. 어? 네. 19세야. 아 그래? 어 걸었어. 왜 그래. 또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얘 이미지 관리 많이 하는 거야. 은근히 약간 이러면 귀엽겠지.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되죠? 펴도 돼요? 남자 어딨노? 아무도 없잖아. 안 되는데 이모님이 이해해 주는 거지. 아무도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센스 없고. 근데 화면에는 안 나오는 게 낫지. 서로 봐봐 좋아요. 아니 여기 지금 이 근처 싹 닦고 여기밖에 안 열었어. 어머 여기 도대체. 원래 이모 몇 시에 닫아야? 이모 원래는 7시까지야 7시? 응 근데 더 있으면 돼. 어디 있다는 거? 없어 다 닫았어. 야 씨발 남자가 여기 근처에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데 왜 아니 우리 보러 지금 요 근처에 뭐 남자애들이 왔다는데 어 와 그러면 야 와봐 계산해주세요 여기 계산해주 와서 왔다고? 빈 병 두 병 있다 구단 60원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나
감사합니다. 960 언니. 국밥 너무 많이 먹었어. 그때 아무도 없대 이게. 국밥 아무도 없다니까. 와 다리에 목에 빡시게 물렸다. 아니, 아니 다리. 언제 여기서 물렸나? 응 여기서 물렸어. 제가 상처를 놓고 상이 안쪽에 있어서 그런가? 어디서 빵을 치고? 어디서 물렸나? 네? 어디 물렸나? 야구. 저 위에랑 내가. 와. 난리가 나. 민나. 네 언니. 언니가 라면을 떠줄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살짝 경상도 오빠들도 살짝 볼까 했는데 낼 수도 없어. 감사합니다. 경상도 오빠야들도 이모 여기 숟가락도 주고 해줬어. 내가 알았어. 제가 은근히 또 경상도 남자에 대한 그 로망 아 로망 그런 거 버리세요 세이씨. 아니 근데 제가 또 완전히 그 서울 후배기거든요. 그럼 저도 서울 후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아 경상도 남자 좋아하세요? 아니 그 경상도 남자를 만난 적이 섭외 하나 할까요? 뭐? 어, 너무... 당장 오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어 있죠. 오! 아 진짜요? 어. 어머 여러분 꿀팁 말해봐.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면 가려운 게 금방 안 돼요. 저기 무슨 테이프예요? 아 그냥 테이프 붙여주셨는데. 스카 테이프 봐봐. 네. 박스 테이프. 이 노란색 박스 테이프. 아니 근데 제가 경상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어. 내가 만나본 남자가 전라도 남자, 네 이거 발로 서울 남자 이렇게밖에 어. 없어가지고. 네 발로 차지 마라. 아 여러분 라면 국물이 그냥 끝내주네. 와, 와 라면 국물. 와 철순입니다. 여러분 저 여자 맞고요. 아 라면 철순입니다. 라면 국물이 끝내줘요. 발로 차지 마라. 네. 저는 진짜 경상도 남자에 대한 로망이 옛날부터 있긴 있었어. 은근히 그렇다던데 경상도 남자들이 좀 이렇게 무뚝뚝하지만서도 이렇게 막 챙겨주고 막 그런 게 있다고. 아니야. 아니에요? 없어. 그냥 무뚝뚝해요? 응 그냥 무뚝뚝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는 막 경상도 남자도 대구랑 또 부산이랑 또 틀리지. 나는 막 그 경상도 사투리로 막 가시나야 그런 막 야, 그래서 아까 빡쳤나봐. 아까 그 아저씨 아카와꾸탑님이 별풍선 3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카와꾸탑님이 1692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뭐야 보리국밥 주셨어. 별풍선? 감사합니다. 보리국밥 좀 뭐야. 보리국밥? 뭐 어디였지? 그 부산역 바로 앞에 이제 서진이 기다리면서 밥이나 먹자. 밥을 안 먹어가지고 둘 다 밥이나 먹자고 기다리면 뭐 먹을까 하다 보리밥집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있다가 네 분이 왔어. 아베크 네 분이 들어오면서 막 어 방송하는 거 하면서 네 이러고 있는데 보더니 우리가 나가니까 저것도 가시나 아니다 이러는 거야. 스무스동동님이 별풍선 300개를 선물했습니다. 스무스동동님이 1693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스무스동동이 300개 나있다! 나있다! 누가 있어? 스무스동동. 어머 감사합니다. 내일 비 끝났으면 좋겠다. 해운대에서 진짜 비키니 방송해야죠. 저는 비키니 방송보다 그냥 남자 꽃이 좋아요. 진짜로 저 연애하고 싶어요. 연애 안 한지 얼마 됐어? 그게요? 저 8년 연애하다가 작년에 한 그리고 이제 한 반년 롱고하다가 그러면 좀 힘들겠어요. 그래서 좀 더 연애를 하고 싶은 그런 아니 하고 싶은데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런 게 원래 막... 그래 살림만 나. 제가 은근히 살림 젠더다 보니까 동거 젠더 동거 좋아요. 그분이랑 똑같지? 네? 그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언니! 아, 걔는 언니! 로기? 아, 로기? 걔는 결혼젠더, 결혼젠더. 약간 칵테일 그 주스 잘 만드시는 분이시다. 걔는 진짜 결혼젠더.
로그로그 우리 형 로그. 특히 잘 받으시는데. 또 이번 9월에 혼인신고를 한다고는 하는데. 좀 해라 그래. 내가 그러면은 또 약간 축의금도 두둑히 챙겨서 가야지. 투자원이랑 같이. 우리 형도 잘 결혼. 아니 이 예빈이 말로는 이번 9월달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름 바꿨어요? 설 바꿨어? 연두. 아니야. 이름 바꿨다. 연두야? 서연두. 개명 아니야. 서연두 아니야? 개명이 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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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우. 개명했다고? 네, 걔는 개명 안 했어. 이제 시집 갈 거라고. 이제 9월 달에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하면서 좀 살다가 너무 정망스럽다. 내년 봄쯤에 결혼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아까 그분이랑 전화 통화했잖아요. 혼인전화. 그분한테 항상 얘기하는 지금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야? 이번에는 결혼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아니에요. 저 혼자 잘 먹어요 원래. 근데 진짜 이번에는 왜 결혼했으면 좋겠어. 할 것 같아. 그 남자가 저희가 좀 많이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너무 괜찮아요. 그 남자. 결혼해서 못했어. 지금은 그 능가에. 그거 아예 그냥 진짜 그 남자애가 너무 착. 능가야 능가. 근데 저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분 그 남자친구가 잘생겼나요? 하나, 둘, 셋. 귀여워요. 못생겼네요. 그냥 이렇게 딱. 예. 네네. 거기까지. 역시 그분의 눈은. 네네. 전 그분의 눈이 부러워요. 안구를 바꾸고 싶어요. 그렇지만. 나 솔직히 안구 바꾸고 싶어. 너무. 예빈이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럼 최고지 뭐. 남자가 여자한테는 최고지 뭐. 근데 너는 쟤는 안 부럽구나? 누구? 쟤는? 쟤는? 응. 예빈이? 그 아이의 눈이 안 부럽구나. 눈 높고 안 부러워. 예빈이? 안 부러워. 난 부러워. 왜요? 남자를 시켜먹어서? 아니 남자를 남자를 만날 포괄력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쵸? 나는 남자가 영역 범위가 넓으니까. 맞아. 저는 눈이 높은 게 아니고 남자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나는 좀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저는 섹시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초남 같은 스타일 근데 좋아한다고. 근데 아무리 섹시하고 마초 같아도 나한테 좋다고 매달리는 남자 그럼요. 싫어요. 난 나 갖고 노는 남자 좋아. 쓰레기 좋아하네. 똑같네 나랑. 그래서 얘 돈 많이 썼겠다. 얘 돈 많이 썼겠다. 내가 봤는데 얘도 돈을 보통 쓴 년이 아니야. 나도 약간 전셋집이랑 해운대에서 약간 아이파크 살 돈 날렸거든. 제 술잔인데. 그래 내 술잔 누가 뺏었어? 얘랑 나랑 약간 맞는 게 있었네 역시. 아니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이 여자 저 여자 다 연락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야 오늘 너네 집 갈게 비밀번호 내놔 막 이런 거. 난 그런 거 너무 좋던데. 아 근데 그래도 진짜, 살짝 그나마 나중에 걸리게 넣은 거야. 그게 좋아 저는. 미친년이네. 처음부터 나한테 막 계속 너네 집 갈래 너네 집 갈래 이런 것보다는 이 여자 저 여자랑 막 갑자기 놀다가 뜬금없이 나한테 못된 남자를 좋아하는 게 문제. 보고 있니 너? 맞아. 너 보고 싶은 사람 있대. 내 동창 보고 있니? 그러면 안 돼. 방송에 너 보고 싶더라. 네? 또 세일을 또 좋아하는 또 제 네. 주위에 그럼요, 남성분들이 또 많지 않고요. 아 진짜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